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 본부의 강신각입니다. 저 애트리에 1984년에 입사해서 벌써 그 37년 오늘 9개월째가 된 첫날인 것 같습니다. 제가 84년 처음 애트리 입사해서 생애 최초로 제가 맡은 과제가 좀 생소하시겠지만 그 비디오텍스 단말기 기술 개발 과제였습니다. 그 당시 비디오텍스 단말기 기술 개발 과제의 내용은 IT/OT 권고에 따라서 단말기를 만드는, 개발하는 그런 과제였고,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표준 업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연구 활동에서 함께 시작하게 된 그런 그 시초였던 것 같습니다. TTA 표준 활동은 1990년대 초부터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 그 TTA 그 관련 위원회에서 쭉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. 과거의 가장 큰 차이는 기술의 발전 속도인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사실 그 기술 발전 속도가 늦어서 저희가 이제 여유 있게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,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, 통신, 컴퓨터 기술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그 이슈들이 이제 바로 지금 현실화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. 그만큼 이제 표준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니드도 크고, 해야 할 일이 많이 늘어나고 또 스피드가 중요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표준화 활동이 한편으로는 이제 중요성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. 기술 발전하면서 그 기술이 실제로 산업체에 산업 활용되기 위해서 표준화가 매우 중요하게 그 부각되고 있고, 그로 인해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위상 또한 그 과거에 비해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.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어려움은 또 많이 생겨갔습니다. 워낙 기술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기술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속도로 우리가 표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여유 없게 굉장히 힘들게 표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애로가 있고요. 또 하나는 그 두 번째는 표준 경쟁이 곧 이제 어떤 로컬이 아니고 어떤 글로벌 경쟁이죠. 지금 우리가 표준화를 얘기하면 국내 표준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국제 글로벌 표준 경쟁인데, 그만큼 이제 국제 경쟁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 전문가들이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만큼 힘든 그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세 번째, 최근 이제 그 2020년대 들어오면서 아시겠지만 COVID-19 그런 상황이 되면서,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대면 회의가 다 전격적으로 우리가 비대면 회의로 전환이 됐죠. 저희가 2년째 지금 비대면 회의를 하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 가장 어려운 점은 웬만한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표준화 성과를 낼 수 있지만, 표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먼 네트워킹입니다. 표준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게 어렵고, 그만 그러다 보니까 이 COVID-19 상황에서 이 사람과 사람이 그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표준을 서로 합의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굉장히 애로가 있겠습니다. 2000년도에 이제 표준 활동을 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VIP, 인터넷 텔레폰이었습니다. 2000년 4월 7일 날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데, 큰 이제 그 코엑스에서 총회를 했습니다. 한 수백 명의 이제 업계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는 가운데, 그 당시에 이제 과기부 그 선원 국장님을 모시고, VIP 포럼 창립 총회를 했는데, 그때 그 새로운, 그 당시 새로운 기술이었죠. 새로운 그 VIP라는 표준 기술을 국내에 우리가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고 표준을 논의하면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표준 활동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. 실제 그 VIP 포럼이 거의 최초로 우리가 국내에서 창립된 포럼이었습니다. 그 포럼 창립 이후에 수많은 지금 그 우리 표준 전략 포럼이 만들어져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, 어떻게 보면 포럼 표준화라는 새로운 어떤 장르가 그 VIP 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국내에 만들어지고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. 또 그리고 그 제가 2017년부터 2014년 한 거의 7년 동안 두 번째 이제 IPTV라는 이슈에 표준을 했었습니다. 당시 IPTV TTA 위원회 그 IPTV PG에 제가 참여하면서 워킹그룹 의장과 그리고 이제 그 전체 그 부의장 그 의장을 역임하면서 한 7년 동안 굉장히 많은 국내 그 통신 사업자와 또 그 솔루션 그 사업자들 같이 연합해서 국내 그 IPTV 표준을 만들어가는 활동했고, 그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했었고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 있었습니다. 일부 기업에서는 자기들의 기업 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푸시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실망을 하게 됐었는데, 어쨌든 그런 그 활동을 통해서 또 이제 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우리가 IPTV 표준화 그 협의회라든가 전담반 같은 거 만들어서 어쨌든 선학년이 그 힘을 합쳐서 정부와 함께 국내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,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전문가들의 열정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애트리는 R&D 조직입니다. 지금 R&D 성과가 빛을 보려면
그 결과가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. 근데 그 기술 개발 성과 활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준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기술 개발 열심히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술을 표준화를 통해서 실제 그 시장에 적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, 그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좀 장려할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사실 표준화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죠. 저는 첫 번째가 당연히 제가 표준화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기술 전문성입니다. 기술 전문성이 없으면 당연히 표준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분야에서 저희가 표준화하고자 하는 그 토픽에 대해서 일단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혹은 그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연합해서 그 표준 활동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. 그건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이고, 이제 사실 표준을 성공시키려면 기술 전문성만 가도 되지 않습니다.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셜 능력입니다. 제가 볼 때. 그래서 소셜 능력이라는 건 짐작하시겠지만,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, 어떤 그런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부드럽게 풀어나가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소셜 능력이기 때문에, 우리 표준 활동을 하기 위한 전문가라고 하면 좀 더 그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셜 능력을 좀 더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특히 국제 활동을 할 경우에, 저도 이제 오랫동안 국제 표준 활동을 하고 있는데, 그 전문성과 이제 소셜 능력과 결국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학 능력입니다. 아시겠지만, 국내 표준 할 때는 사실 앞에 두 가지만 가지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국제 표준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당연히 어학 능력이 중요하고, 이 그 랭귀지 배리어가 있으면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내용을 충분히 할 수가 없고 그 좋은 그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어학 능력이라는 게 이 사실 그 단시간에 얻어지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,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좀 그 자기 개발 해나가는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TTA는 표준 세팅 바디입니다. 그 기본적인 역할이, 즉 표준을 제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, 그때 이제 TTA 회원사뿐만 아니고 국내 이제 다수의 산학연 또 관까지 포함해서 다수의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그 표준을 만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조정과 중재 역할하는 게 표준 세팅 바디로서 TTA 역할이기 때문에, 그 TTA에서 이런 표준 세팅 바디로서 그 결국에 가장 중요한 활동은 이제 간사 역할이죠. 이제 표준 세팅 바디 간사로서 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낮은 자세로 약간 그 우리가 섬김의 어떤 리더십이라 얘기하죠. 섬김의 리더십 같은 형태를 가지고 우리 그 좋은 표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TTA 참여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는 게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단순하게 그런 조정 중재자 역할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TTA 표준 전문가들도 사실 다 그 어떤 특정한 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충분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TTA 표준 활동하시는 그런 그 TTA 직원들, 특히 그 간사로서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그런 조정 중재 역할을 머물지 말고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쌓아서 그 기술 자체에 대한 전문성은 한계가 있겠지만, 그러나 그런 그 표준 활동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어떤 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표준 전문가로서, 표준 활동의 전문가로서 국내 전문가, 그 산학연 전문가들을 함께 협업하고 그 리드할 수 있다고 할까, 그런 역할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 섬김의 자세와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